안녕하세요. 미니글러입니다. 제 19대 대통령 선거 공보물 리뷰 2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호 7번 오영국 후보부터 기호 1번 문재인 후보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기호 7번 오영국 후보, 예, 눈에 띄는 공약을 살펴보겠습니다. 야, 눈에 띈 공약이 3가지 정도 되겠는데요. 신용불량자 전원 신용회복 및 개인빚 청산, 모든 사람의 신용을 회복해주고 개인빚을 청산해 주신답니다. 그리고 법 개정인데 벌금형으로 전면 개정, 그러니까 강력 범죄를 제외한 다른 범죄자들을 벌금형으로 완화해 주신답니다. 네. 그리고 대학까지 무상 등록금 지원, 대학교까지 무상으로 등록금을 무상 교육을 시켜 주신답니다. 파격적인 세 가지 공약을 들고 나온 기호 7번 오영국 후보였습니다. 다음 후보, 새누리당, 아니 뉴 새누리당 기호 6번 조원진 후보. 예, 이 조원진 후보는 대통령에 출마하게 된 동기가 딱 하나이기 때문에 다른 공약은 이제 살펴보지 않고 딱 첫 번째 공약만 살펴보겠습니다. 이는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대통령 탄핵 주동자 심판, 대통령 명예 회복과 즉각 석방. 예. 기호 6번 새누리당 조원진 후보, 대통령 석방과 대통령 탄핵 주동자 처벌, 이것을 공약으로 들고 나온 기호 6번 조원진 후보였습니다. 다음 후보, 기호 5번 심상정 후보, 정의당이죠? 네. 이 공범을 보면은 역시 진보당 후보답게 촛불 사진이 있습니다. 촛불 사진 있고요. 바로 공약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그리고 국립대학교 무상사립대학교 반값 등록금 실현, 사드 배치 철회, 한국형 모병제, 한국형 모병제를 실현하시겠답니다. 그리고 이 뒷장에 보면요, 다른 후보들이 이게 병사 관련된 공약이 드물었는데 이 심상정 후보는 병사 월급 54만원으로 상향해 주시겠답니다. 예, 대단히 파격적인 공약이네요. 자, 정의당 심상정 후보 기호 5번 심상정 후보였습니다. 예, 다음 후보, 기호 4번 유승민 후보, 바른정당이죠. 눈에 띄는 공약을 한번 체크해봤습니다. 최저임금 1만원, 예, 많은 후보들이 최저임금 1만원을 지금 공약으로 내걸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1년에서 3년으로 보장해 주신답니다. 예, 이것도 파격적이죠. 그 다음에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차상위 계층까지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파격적인 공약 중에 하나입니다. 전체적으로 복지 공약이 굉장히 눈에 띄었던 기호 4번 유승민 후보였습니다. 다음 기호 3번 안철수 후보. 네, 국민의당이죠. 안철수 후보는 좀 굉장히 공보물이 엄청 감성적으로 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표 공약이 눈에 띄질 않는데요. 한번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시대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능력 있는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이제 과거가 아닌 미래를 생각합시다. 튼튼한 안보가 경제 시작입니다. 근본적인 국가 개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이게 답니다. 공약은 별로 눈에 안 띄고 슬로건이 가장 돋보였던 기호 3번 안철수 후보의 공보물이었습니다. 예, 다음 기호 2번 홍준표 후보. 예, 자유한국당 후보죠. 이제 눈에 띄는 공약, 전술 핵무기 재배치로 완벽한 대비태세 구축. 예, 핵무기를 한반도에 배치하시겠답니다. 그리고 보수 후보인데요, 한일 위안부 합의는 무효입니다.
당선되면은 한일 위안부 합의 무효시키시겠답니다. 이 홍준표 후보도 역시 최저임금 1만원 약속하셨고요. 그리고 보수 후보가 이제 이런 부분 빠지면 안 되죠? 예, 좌파 기득권을 혁파하시겠답니다. 여기 또 개헌 문제도 있고요. 눈에 띄는 공약, 위안부 합의 폐지, 전술핵 재배치, 기호 2번 홍준표 후보였습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살펴보겠습니다. 예, 대세 후보답게 눈에 띄는 공약이 많이 있었습니다.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진보개통 후보기 때문에 촛불이 바로 앞에 있네요. 노후 원전을 폐쇄하고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겠습니다. 예, 원전 많이 불안한데 노후 원전을 폐쇄하시겠답니다. 그리고 청와대와 부각사는 국민께 돌려드리겠습니다.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일하겠습니다. 예, 청와대를 개방하시겠답니다. 그리고 이것도 눈에 띄는 공약인데요. 치매 국가 책임제를 실현, 치매 노인을 국가에서 책임지시겠답니다. 마지막으로 아동수당 도입, 0세에서 5세까지 매월 10만원씩. 이거 파격적인데요. 예, 매월 10만원씩 5세까지 국가에서 보조를 해주시겠답니다. 청와대 개방, 그 광화문 대통령, 그리고 각종 복지 공약이 눈에 띄는 문재인 후보였습니다. 지금까지 각 후보별로 그 공보집을 살펴봤는데요. 여기서 끝나면 좀 아쉽죠? 예, 제가 특별편을 또 준비하겠습니다. 특별편에서는 각 분야별로 순위를 한번 매겨보겠습니다. 1, 2, 3등 그런 식으로요. 다음 특별편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